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 기예입니다. 여러분, 마리오가 나왔어요. 마리오가 나와서 마리오 오디세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게임하고 있었어요. 게임이 엄청납니다. 마리오 오디세이가 젤다의 전설 만든 회사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데 젤다가 엄청난 게임이잖아요. 마리오 역시 엄청난 게임인 것 같아요. 엄청 재밌어요. 하루빨리 한국에 정발이 돼서 여러분들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게임 플레이하는 거 올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게임 플레이를 보시는 것보다 스포일러를 안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부러 게임 플레이는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 스포일러가 없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시청하시고요. 제가 스포일러 있는 거면 스포일러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포스터도 나왔죠? 포스터 이 뒷면도 있는데, 뒷면 탱크가 있는데 포스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아미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미보를 좀 뜯어볼까 해요. 어떻게 나왔고 퀄리티 좀 보고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게임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리오 이쁘죠? 퀄리티는 여지껏 본 것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우저입니다. 쿠파 오 예. 자, 보세요.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마리오가 뒷짐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퀄리티 진짜 좋다. 그 약간 반짝여요. 그리고 미끈미끈해요. 나이스. 엄청 좋아요. 와우, 이렇게 있습니다. 피치 봐요. 피치 너무 이쁜 것 같아. 그죠?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자, 이렇게 새 쌍이 이번에 나온. 이렇게 세 개가 이번에 나온 아미보입니다. 자, 이거를 그리고 게임 속에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아미보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랑, 그리고 아미보 아저씨 로봇 청소기 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걔를 만나서 하는 애가 있습니다. 마리오를 보면요, 마리오는 이 게임 중에 프로 컨트롤러를 쓰고 있는데요. 프로 컨트롤러에 이 패드 있잖아요. 이 패드에 이걸 눌러주면 이게 뜨네요. 가져다 대면 오호. 자, 이거 무적이죠. 떨어져 죽지 않는 이상 에너지가 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눌러주고 오케이. 어우, 이거는 할 때마다 이렇게 하트를 줘요. 오, 완전 좋다. 그리고 자, 바우저를 한번 볼게요. 바우저요. 어, 일단 고함을 지르네요. 으아, 하고. 뭐가 나온 거야? 뭐 안 보이죠? 덩키타운에 있는 아미보 아저씨를 만나러 나왔어요. 우선 마리오 먼저. 자, 와우. 이런 아미보를 주네요. 오, 예, 멋있다. 자, 피치에요. 아, 예! 예! 완전 웃긴다, 예. 이거 봐. 오, 예. 바우저. 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스텀이 제일 좋은데요? 완전 이쁘다 이거. 보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미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스포일러 없는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게임 플레이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이따 올릴게요. 또 나오자마자 하는 것보다 저는 좀 해보고 제가 좀 익숙해진 이후에, 그리고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걸 좀 찾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게임 플레이 비디오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마도 게임 플레이를 해도 제가 혼자 해서 막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 샬롯이랑 저랑 2인용 플레이 해가지고 살짝 보여드리는 거, 그런 게 오히려 스포일러도 덜하고 하는 법보다도 또 보는 사람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샬롯이랑 같이 조금씩 해볼게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젤다 같아요. 젤다랑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리오랑 젤다랑 비슷한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코믹용 젤다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래픽 훨씬 더 아름답고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그리고 게임도 되게 발랄하고 음악 너무 좋고 그래픽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젤다 할 때는 조금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어 다닌다든지 뛰어다닌다든지 뭐좀 내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게임을 뭐 이럴 때가 좀 있거든요. 사실 제 솔직하게 근데 마리오는 그런 게 없네요. 완전 재밌네요. 아무튼 오디세이 엄청납니다. 엄청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네. 큰일 났네 이거. 아이씨. 제가 빨리 한번 끝내고 그리고 쇼마리 오디세이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는 최대한 줄이고요. 아무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바이! 치크치크치크, 예! 착하게 게임합시다. 바이!